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묻지마 범죄자 전담 사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과장형TV에서는 2023년 초 뭔가 예견이라도 한 듯 한국의 쇼생크라 불리는 이 경북청송교도소 경북북부교정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뤘었는데 이 기획물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좀 알게 되었고 현장의 고충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저 묻지마 범죄자 전담 사동 운영안을 발표함에 있어서 우리가 진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경북 북부 제2교도소라. 과자형 TV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경북 북부 제2교도소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채널에서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소개를 했었어요. 말은 이렇지 나처럼 여기를 아마 자세히 다룬 채널은 없을걸? 대한민국 유일한 4급 중경비시설 교도소로서 청송교도소 알지? 그 4개의 교도소가 모여있는 경북북부 교정기관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 있지. 자, 앞으로 이 경북 2교에 묻지마 범죄자 전담 사동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은 형이 확정된 이후에 분류심사를 받고 급수를 부여하고 그 급수에 맞는 교도소로 원래 이송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무조건 경북 2교로 보내겠다 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경북 북부 2교는 전체 사동의 80%가 독거실로 구성이 돼 있고 각 교도소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정신상태가 온전치 않아가지고 혼거 수용이 불가능한 그런 수용자들을 모아놓은 일종의 좀 또아이들을 모아놓은 교도소라고 보면 돼. 그 사람들이 다 흉악한 사건으로 교도소에 온 사람들이라기보다는 갱생이 안 되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그런 교도소예요. 두 번째, 형 집행 규정 완화라는 게 과연 현실적일까? 용인 에버랜드에 가면은 캐리비안 땡땡이라는 워터파크가 있어요. 여기는 쾌적한 이용을 위해서 입장 가능 인원을 정해놓고 그 이후에 온 사람은 입구에서 웨이팅을 해야 했어요. 한여름에 워터파크에 시원하게 놀러 왔는데 입장도 못하고 문 앞에서 기다려봐. 어떻겠어? 성깔 더러운 사람들은 진상을 피기도 하고 직원들한테 막 짜증도 내면서 어떻게 뭐 폭발하는 사람들이 좀 있겠지? 자, 실제 이런 사람들 정말 많았대요. 자, 이 캐리비안 땡땡은 직원들에게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대응하라 라는 그 실제 매뉴얼이 존재를 했었대요. 우리 교도소에 보면은 안에 갇혀 있으면서 지가 해달라는 거 뭐 규정 위반으로 안 된다고 하면은 자해하고 난리치고 하는 놈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난리칠 때마다 그걸 제압하는 교도관들에게는 매뉴얼이 있을 것 같아? 그냥 한 줄이야. 현장의 판단에 맡긴다. 안에서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수용자가 있으면은 일단 CRPT들이 그걸 잡아다가 진정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 넣어놓으면 난리를 피고 벽에 막 대가리 들이받고 어떤 놈은 똥 싸서 지 몸에 바르고 아주 버라이어티예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나라 형집행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수용자 한 명이 난동을 부린다라고 치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집행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구성을 해보자. 자, 여기 나와 있듯이 2번, 3번, 4번에 해당을 한다라고 쳤을 때 우리 CRPT들은 두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앞수갑 또는 뒤수갑.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애들은 이렇게 수갑을 채울 수가 있어. 근데 이렇게 채워도 얘가 또 난동을 피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렇게 뒤로, 뒤수갑, 이렇게 뒤로 채울 수 있어요. 일단 뒤로 수갑을 채웠는데 이놈이 좀 잠잠해진다? 그러면은 이것도 다시 또 앞으로 채워놔야 돼. 자, 두 번째, 보호의자, 진실의 의자라고도 하자 우리가. 그리 보시고요. 이렇게 보호의자에 앉혀놓고 잠잠해질 때까지 매 시간별로 관찰을 하다가 풀어주는 거예요. 사실 저렇게 난동을 피우게 되면은 그림 보여주시고요. 요 3종 세트라고 해서 금속 보호대, 양발 수갑, 머리 보호대 이렇게 3종 세트를 채우고 여기 앉혀두는데 이거 당하던 수용자 하나가 예전에 모 구치소에서 사망을 하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요 양발 수갑 같은 경우는 채우지 않고 요 위에 거 두 개만 채운다라고 보면 돼. 교도관이 교정시설이 밖에서 수용자를 개요하고 있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한다 해서 자기의 생명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거나 수용자의 탈취를 저지하거나 건물 또는 그 밖의 시설과 무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급박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수용자 외의 사람에 대하여도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사실 이 규칙에 보면은 교도관 때리고 죽이려는 수용자가 있거나 또는 수용자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하면은 총이나 기관총을 사용해도 된다고는 나오는데 웃기는 게 죽여도 된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규정 규칙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또 저런 일들이 발생을 할 때마다 진정실, 안정실 이런 데 보내려면은 방이 모자라요. 더욱이 저렇게 난동 부리고 하는 애들을 잡아다가 규정대로 처리하면은 이제 또 자해를 해. 그럼 그 자해 안에 데리고 또 병원 가야 돼? 돈 들지? 제 병원 데리고 가려면은 직원들 최소 4명에서 5명 이상은 또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난동 부리는 놈들 장비 채우고 징벌방 넣는 거, 그 담당 책임자들 그런 사람들 좀 꺼려하는 게 현실이에요. 최강이나 잘 다독여봐라, 말려봐라, 이런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런 거 알고 저런 놈들 더지라라는 거고, 역설적으로 저런 또라이들 경북 이소에 보내는 게 오히려 징역 생활을 더 편하게 해주는 상황이 돼버린다는 거 이해되세요? 형 집행 시행 규칙의 완화를 제대로 명확하게 해주는 게 오히려 이런 흉악 범죄자들이나 안에서 이렇게 징역생활을 적응 못하고 난동 피우는 애들, 그런 애들 잡는데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규정만으로 충분히 수용자들 괴로운 징역 만드는 거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족같다고 저렇게 자해하는 애들 그냥 냅둬. 지가 죽겠다고 하는 걸 왜 말리냐고. 아니면은 저렇게 하는 애들 병원 데려갈 인원이나 넉넉하게 충원을 해주든지 하는 게 징역을 진짜 징역답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 자, 현장에서 그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갑니다.